Mục tiêu của người ngoài 24 tàng à, 27 tàng bom chủ đề là tôi vùng luyện tập học từ vùng từ bếp tôi vùng là quan trọng về sử dụng nông nghiệp. Tôi vùng là phát triển âm thanh và phát thanh tôn nhà. Tôi vùng là quan trọng khi chúng ta hộ tư vùng à, tư vùng có liên quan cuộc sống của mình của chúng ta chúng tôi. Tư vùng là à, tình cảm cảm tình tư vùng chủ đề là nhiều chủ đề của tư vùng có nhiều chủ đề thì chúng ta hầu ngồi nên tư vùng là chủ đề là cuộc sống à, cảm tài nên sử dụng ngôn ngữ để sử dụng ngôn ngữ chúng ta muốn à, nói về chưa được nói về cảm tài nói về tôi chết nói về sức khỏe nói về vui bạn bè vui gia đình mọi người à, khi chúng ta có được chú đi hoặc chúng ta có đi ngồi nước nước nói nên chúng ta nói về chúng ta có thể chụp thêm về mình nên có thể nói về à, khi chúng ta bạn bè chúng ta có thể nói về tâm tài chúng ta có thể nói về chủ đề là không phụ à, tha rằng nên chúng ta suy trình đến AI chứ chúng ta có chủ đề để phát triển cái kỹ năng ngôn ngữ à, để học tập tư vấn AI chứ chúng ta học tập tư vấn về vôi như chủ đề nên chủ đề là gì? Chủ đề là à, vui nên có thể chủ đề là gì? Nên tôi có thể sử dụng à, tiếng Việt à, nên tiếng Việt là cố gắng à, nhưng mà tôi à, chương trình là số có nên là ở Trung Quốc số Trung Quốc nên là không có thể tôi không có thể nói về tư vùng nhưng mà tôi cố gắng nói chủ đề để học tập tư vùng thì tôi sẽ nói tiếng Hàn nông mẹ tiếng Anh tôi có thể nói về chủ đề là dễ dàng nhưng mà thì tôi nói bằng tiếng Việt là khó khăn nhưng mà
소의 형태, 수준, 갱베스, 노이, 두대, 내 혹탑, 두붕. Thì tôi nói tiếng Việt và cố gắng nên tôi có using like this. Using AI, using포스트마스터 클럽이라고 아냐? 어? 포스트마스터 클럽이라고 알아? 이게 퍼블릭 스피킹 하는 단체인데, 근데 내가 예전에 그, 야, 커버디냐? 잠깐만. 아니야, 이거 따라줘. 여기 컵 있어. 요거 따르면 돼. 패트릭이라고 부산에 있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 토스트마스터를 했었어. 많이.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한번, 그 전에. 아니, 부산 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AI 해가면서 AI가 수십만 권의 그 데이터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 그 공부한 이게 확실한 게 내가 토스트마스터스 클럽이 저걸 잘하거든. 얘네들이 그뭘 잘하냐면 뭐 이밸류에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평가를 잘해줘. 어떤 평가를 잘해주냐면 뭐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이 있어.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는 몇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단순히 몇 점이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막 여러 팀이 있어가지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 그럼 그거 숫자까지 다 세워주고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뭐가 좀잘 됐고 네가 발표한 내용은 어떻고 어휘 선택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해줘. 그게 시스템화돼 있고 세계적으로 회원들이 막 단체가 만 개가 그러면 한뭐 100만 명 정도 되겠지 우리가 해외에서. 그래서 내가 애한테 토스트마스터처럼 내가 한 말을 평가를 해줘. 그랬더니 해줘. 네, 잠시만. 이게 내 아침이야. 그럼 얘네들이 평가할 때 보면 약간 긍정적이야. 이봐, 당신이 깊은 성찰과 철학적 깊이를 유지하며 글쓰기를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좋은 얘기로 끝을 맺어. 그러니까 약간 동기부여를 갖다가 잘 해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층이 있다고 봐야지. 너그 전에 부산인가 가서 지었으니까 그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집을 같이 공유하는 거. 우리 집에 내가 내년 6월달 한 달은 내가 없으니 누구든 와서 자. 응? 그거 있어. 그리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돈을 내가 받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대? 내가 네덜란드한테 아, 그거는 이제 매칭이 사람. 매칭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런 내가 서로 네덜란드 사람 누구든 어? 내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와서 2월 한달 내가 빌려줄 수 있거든. 공짜로 써. 그리고 대신 내가 네덜란드 가면은 한달 정도 언제든 너 편할 때 네가 집 비울 때 그때 한달쓸수 있게 좀 해줘. 뭐 이런 거. 너는 뭐 네덜란드뿐만이겠냐? 그죠? 미국도 되고. 그거 있을 걸. 홈스테이 교환하는 거. 홈스테이 교환하는 게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한번 찾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있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커뮤니티가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예를 들어서 금성청원하고 하면 차까지 한 달 동안 써도 돼. 이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 유럽이 숙박비하고 차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한국에 이제 어떤, 뭐,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하고 매칭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광고를 했을 때, 그 사람 분명히 한국 오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니즈가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글로 가는 거지. 거기를, 그렇지, 그렇지. 나는 특정을 어디로, 나는 anywhere 보야, 이거.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가 No 되는데, matter where.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오고, 나는 뭐 뉴욕 가고 이러면은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 그 사람 지금 뉴욕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가장 이상적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사용권을 30일 동안